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주 전남도 기대가 큰데요. 오늘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과 함께 지역 현황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수정의 톡톡에서는 작가이자 역사평론가인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열린 공간 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열린 공간 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의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34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항상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어느덧 벌써 민선 3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3년이 이제 훌쩍 더 지났는데 간단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돌이켜 보시면 지난 3년 어떻게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남구의 가장 그 장점은 문화와 교육에 있다고 보고 또 가장 단점은 그 너무 많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제한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남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남구가 꾸준히 노력한 끝에 국가산단 15만 평, 또 지방산단 28만 5천 평 해가지고 이제 43만 8천 평의 이제 산업단지가 대촌에 구축을 하게 됐는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한전과 연관된 에너지의 총체적인 사업 전망을 이제 승천보를 주변으로 하는 광주 전남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에 채택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수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 특히 중앙정치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지방정치에서 가장 먼저 실험해보고 싶었던 게 직접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을 민선 6기 때 만들어서 거의 지금 한 2년 이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43개의 대상 사업을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저로서는 큰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남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월산동에 이 도시재생 사업을 거의 200억 원 가까이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게 큰 수확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남구민들의 마을 공동체 정신 그리고 화합 정신의 결과가 이제 만들어졌던 게 오카리나 대합주가 세계 기네스북에 8,647명이 등재되는 이런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부를 이제 외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로컬 푸드 판매점도 이제 우리가 개장을 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학교 급식 관련한 우리가 지원 사업도 광주에서는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저 뭐 개인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전국에 많은 정치인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공약과 관련해서 7년 연속 SA 등급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받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7년 연속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보람이고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또 말씀하셨던 게 산단 부분인데 네. 에너지밸리 산단 대촌동 압천동 일대에다 이제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게 이제 국가산단, 지방산단이 같이 합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지금 국가산단 15만 평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산단 28만 5천 평은 이제 지금 현재 이미 행정 절차는 모두 다 이행이 끝났고 이제 곧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단계에 이제 와 있고 거의 이것도 올 연말이면 착공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산단, 국가산단 뭐 이제 뭐 추진 주체가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남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업종들을 입주할 예정인가요? 결국은 이제 큰 국가가 관리 주체고 지방이 관리 주체라고 하는 의미가 큰 차이인데요. 사실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와 광주를 연결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 광주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산업단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결국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게 한전에서는 2025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0년까지 유치하겠다 500개를 했는데 지금 광주하고 나주에서 공급하는 모든 산업단지를 다 한전에 줘도 길게 잡아서 2025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다 해도 80만 평 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를 우리 지역이 스스로 해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한전과 연관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해 줄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궁금한 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해 말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에너지밸리 산단, 국가산단 부분이 이름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결국은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3만 8천 평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실제 산업단지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17만 평 정도 규모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거죠. 그런데 한전의 연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한전만 독점을 하기 때문에 한전과 연관된 기업들이 한전의 적극적인 권유를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할 때는 수차례 거친 MOU를 해도 이 이전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약하지만 우리 한전 연관 기업들은 다르다. 그래서 이미 5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230개는 거의 유치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이나 대통령께서는 500개 기업을 유치해서 12만 5천 명의 고용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는 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500개가 아니라 600개, 700개, 800개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하고 이름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산단이 이제 그런 명칭을 갖게 된 그러니까요. 것이고 지방산단도 결국은 에너지와 관련된 방향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묶어서 에너지관리 산단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님 그저께 이제 기자회견에서 영산강 육복합 클러스터 관련해서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올 초였죠. 올 초에 이제 그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해달라 해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이 됐었고 뭐 이제 계속 추진 이번에 이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주시와 추진하는 게 조금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생각이 이제 다른 이유는 광주시는 아무래도 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만 발전해 가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동혁신도시를 구축한 것은 광주 전남이 한 뿌리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로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후의 부속사업들은
상생 발전을 기조로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간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화합하고 서로 돕는 구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그 사업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 공과대학 유치 문제가 거론이 되면 강주는 강주가 유치하겠다. 전남은 전남이 유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양 시도가 그렇게 경쟁하는 구도로 가서 5년 안에 부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거기서 지적됐던 게 이제 5조 5천억 규모의 300만 네. 평, 뭐 이제 평이라는 단위를 써서는 안 됩니다만 일단 300만 평의 5조 5천억 규모를 제시를 했는데 광주시에서 이제 국정자문위원회하고 이제 논의를 할 때는 광주시 부분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사업의 시행 가능성은 광주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남이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과 연관된 기업은 공과대학 설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 범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전 공과대학을 비롯한 한전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로 우리가 도표화시켜서 강주와 전남이 이것을 절반씩 나눠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가야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 위치로 가장 적합한 곳이 승천보 주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광주 전남의 접경 지점일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서 3분 거리고 또 송정역에서는 7분에서 10분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도시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 구 주변에는 사람이 우선 살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그만큼 적고 또 친수구역특별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린벨트 총량을 무시하고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가 12만 1,100평방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시는 이미 이런 사업계획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린벨트 총량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계획돼 있던 물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친수구역특별법은 그 그린벨트 총량에 무관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포 친수구역 개발을 우리 남구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거기 덧붙여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친수구역 또 배후 도시 개념도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특별법을 만들면 개발은 할 수 있는데 환경단체가 이미 좀 일부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서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모든 우리 지구상의 주요 도시들은 큰 강을 또는 항만을 통해서 발전해 갔던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광주라고 하는 도시도 사실은 황룡강이나 영산강을 이렇게 주변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무등산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독특한 도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큰 강 주변에 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훨씬 커진다. 그래서 이제 친수구역 특별법은 개발만 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수 정비 사업을 포함한 이런 환경적인 반드시 갖춰야 될 이런 시설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경단체와 또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상생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남구 뭐 주민들 추진협의회, 한전공대 추진협의회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아까도 이제 각자 전부 다 우리 걸로 오자 하면은 이게 상생이 어렵지 않느냐 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벌써 그러고 나니까 서구 쪽이나 나주시에서도 약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모습이에요. 네. 뭐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전혀 구청과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각 지역에서 한전공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각 지역의 소지역주의가 만들어져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저는 입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보다 큰 틀에서 한전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한전공과대학이 하나의 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2, 3년 안에 한전공과대학이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열정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결국은 효과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관련한 얘기들 쭉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 양림동이 남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대표적인 곳으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네, 양림동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데 가장 이렇게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림동이라고 하는 도시가 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주택들이 들어선다든지 또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좀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장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림동 근대 역사 문화 마을의 첫 출발은 결국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문화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암울한 조선의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일들을 양림동에서 했고 또 그런 이제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인데 사실 이제 요즘 우리 양림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펭귄마을인데요. 네. 이 펭귄 마을은 구청장인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저희 구청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거나 우리가 추진해 준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펭귄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가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 개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속히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양림동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제 이렇게 그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신 분들이 또 아쉬움을 나타낸 부분이 주차 문제 그리고 또 그 아까 이제 처음에는 예술인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느 곳이나 좀 유명세를 타면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이런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 남구에서는 일단 공영주차장을 한 1,500평 정도 규모로 1차 주차장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 2차로 이제 양림동 커뮤니티 센터 동사무소 주변에 500평 정도 규모의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독병원 있는 쪽에 지금 한 300평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속도와 차량이 몰리는 속도가 이게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도시에서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지금 양림동의 제일 큰 문제는 하수도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점.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진을 찍는데 전부 전봇대가 보이니까 사진이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너무 좁은 골목길에 차량 중심의 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네. 뭐 이제 집값 상승이라든 이런 부분은 뭐 구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저는 이제 우리 자치단체가 최대한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인촌도 한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그리고 주차장도 1,000평에서 2,000평 그리고 이제 우리 정률성 생가복원 그리고 김현성 생가복원에 한 800평 정도를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이제 협약 같은 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직동은 사직동 통키타의 거리에서는 우리가 이미 협약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양림동의 경우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보다 워낙 땅값이 상승하는 속도가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좀 자치단체나 정부가 좀 최대한 많은 땅을 확보를 해서 공공시설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시선성이 높은 방법이 아닌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광주 시민도 다 그렇지만 특히 남구민들도 궁금해하는 게 백운고가 철거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네. 이거는 이제 광주시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언제쯤 예정이 되고 지금 백운고가 철거 문제는 확정은 돼 있는 사업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도시철도 2호선 시작할 때 이 철거 작업하기 이전에 이제 남광주 농협에서 저기 신우아파트가 한 850m 정도의 지하차도를 먼저 내지 않으면 교통량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광주시 판단이기 때문에 지하철과 함께 그 지하차도를 먼저 내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고가가 철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백운고가 철거 문제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19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왜냐하면 광주시의 도시철도 그 건설 계획이 그렇게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최소한 지하차도를 내는데 한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를 기다려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백운고가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이제 우리 푸른 길과 푸른 길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재생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 인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백운광장에 그런 이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이 지금은 대세를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구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우리가 문화복합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뭐 일종의 영화관도 없고 예식장도 없고 뭐 백화점도 없고 아울렛 매장도 네. 없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뭐 쇼핑하고 영화 보고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보건청 보훈병원 일대를 한 8,700평 정도를 우리가 지금 이미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행스럽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는 우리 남구에서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 이걸 개발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도시재생에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좀 공영개발 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무엇보다도 저희 남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옛 보훈병원 자리가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좀 더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번 결국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좋은 사업 계획안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금 그 안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도 이제 청장님 오카리나 자랑해 주셨는데 작년이었죠. 기네스 네. 등재한 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우리 남구라고 하는 지역의 공동체를 어떻게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고 소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각 그 골목에 또 아파트 단지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하나로 우리가 모아서 공동체의 정신을 복원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던 차에 이제 이런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음악이고 그 음악을 통한 대합주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항상 관객이었는데 우리 이제 주민들도 주체가 돼서 공연의 공연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발상을 하면서 오카리나를 통해서 우리가 남구 주민들 그래도 한 10% 정도가 함께 모여서 대합주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카리나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카리나 악기를 우리가 선택했던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우기가 쉽고 두 번째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합주하는데 굉장히 그 효과적인 악기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카리나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남구에서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오카리나 대합주를 통해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음악 도시를 실현시켜서 우리 정서를 순화하고 우리 공동체 문화를 좀 더 확대 발전시키는 데는 대합주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우리가 후속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뭐 이제 시간이 얼추 많이 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도 쭉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제
비단 이제 남구에 국한된 행보를 하시는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큰 그림을 그리시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뭐 사실 그 승천포 친수구역 개발은 지금 뭐 최근에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 아니고 3년 전부터 광주시와 전남도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저는 이제 남구청장 재선으로 뽑힌 지가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 네. 앞으로도 임기의 4분의 1 가까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제가 뭐 3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또 3선 출마하겠다 또는 뭐 시장을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A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적당한 이제 때가 되면 때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 이후에서 연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권자들에 대한 그 이렇게 그 크게 결례가 아니지 않겠나. 근데 지금은 구청장 뽑아줬으니까 열심히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남구 주민들께 인사 말씀하고 개인적으로 꼭 이것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덧붙여서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모처럼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우리 호남이 중심이 돼서 또 재탄생시켰는데 이 임기 5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 우리 이 영호남 간에 지금 그 제가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남과 우리 호남 간의 격차가 최초로 인구조사는 1914년에 했는데 그때는 영남이 우리보다 40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800만 명 차이로 지금 벌어진 상황인데 이런 대통령에 대한 호기를 우리가 또다시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냥 허송세월 하면서 넘겨버린다면 우리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변화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 광주 전남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상생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 우리 시도민들도 함께 뜻을 모아줘야 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일도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구정 그리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의 파워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시원한 인터뷰 한시정의 톡톡 한시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한강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혹시 역사하면 떠오르시는 분? 아, 역사도 제가 역사하면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물어보시나요? 오늘 만나는 이 선생님이 바로 역사하고 아, 우리나라 역사를 대표하시는 인사시군요. 그럼 오늘 톡톡 주인공 누군지 궁금한데요.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린 공간 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는 이제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곳인데 이제 주로 뚜렷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중화사대주의 사관하고 일제식민사관에 반대하는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저희 독립운동가들이 세웠던 그런 이제 역사관을 지금 다시 구현하자라는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가진 그런 연구소입니다. 네, 그럼 이곳은 역사를 연구하는 곳이고 또 소장님께서는 어려운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글로 쓰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글쓰기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들 역사 대중화라고 하는데 역사 대중화의 의미를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그냥 쉽게 썼다 그래서 대중화가 아니고 우리 역사에 잘못 서술된 부분들, 이렇게 여러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잘못 서술된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의미를 밝혀내가지고 서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독자들이 호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었건 아니면 잘못 알았던 부분을 다시 짚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거대한 정치 세력이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지웠던 역사를 갖다 주로 복원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먼저 궁금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별로 제도권 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그 대신 독서는 많이 했죠. 그중에 이제 그 함석헌 선생이 쓴 그 자서전이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이라는 책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역사를 보면서 뭐 다른 학문은 몰라도 역사는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역사학이라는 것이 무언가 어떤 잘못된 시대 체제에 맞대는 그런 학문인 것처럼 좀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뭐 학교 제도권 교육은 뭐 그 많이 공부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도 그 독도 역사서는 좀 그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제도권 교육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전체주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유신 때 저희가 뭐 그 유신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소풍이 뭐냐면 다 교련복 입고 사열 상대로 시가 행진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을 전체주의라고 비난하는데 사실 그 당시 유신 교육이라는 거는 북한 전체주의하고 뭐 큰 차이가 없었고 모든 학생이 획일적이었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군복을 입고 소풍 가는데 사열 정도로 행진해가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너무 안 맞았고 그래서 그런 체제 속에서 나름대로의 혼자만의 돌파구로 찾았다 그럴까 그런 것이 독서였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이제 함석헌 선생의 책 같은 이제 그런 책을 좀 봤던 거죠. 네.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시작이 돼서인지 모르겠는데 식민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식민사학 정확히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식민사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인의 관점으로 조선 총독부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서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보니까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배자인 일본을 근본적으로 한 수 아래로 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역사 관점이. 그것이 전부 다 고대의 한국 고대인들이 가야나 백제나 그쪽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일본 천안가를 건설했다. 일본 그 야마도 정권 자체가 이쪽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세운 국가다라는 그 개념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갖다가 거꾸로 바꿔놓지 않으면은 식민 통치가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그 한국사 자체를 이제 조선 총독부 관점에서 이 바꿔놓기 시작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부터 총독부 산하 이제 중추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중추원에서 뭘 만드냐면 그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란 말 지금은 상당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일제 강점기 전까지는 한 번도 반도란 말을 쓴 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는 반은 험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아, 나는 반은 험 사람이다 이렇게 그 생각한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 역사의 무대는 광활한 대륙이었고 만주 몽골 대륙이었고 아래로는 일본 열도까지 백제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일본 열도는 다 이제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백제의 제후국입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역사인데 이걸 갖다 다 잘라 대륙을 잘라버리고 해양을 잘라버리고 반도사의 틀 속에서 반도란 틀 속에 우리 역사를 가두는 목적.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그
두 개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역사의 시간을 축소하는 거고 네. 하나는 우리 역사의 공간을 축소하는 거예요. 네. 삼국사기로 조작됐다라고 해가지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전부 다 가짜로 몰고 그래서 우리 역사의 시작이 우리는 반만년 역사 이렇게 말해왔는데 우리 역사의 시작이 뭐 AD 4세기나 5세기에 시작됐다. 이게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인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청산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관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국사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고 해외에 지금 이제 영어권이나 뭐 해외 언어로 쓰여진 책들 보면 우리 역사 시작이 4세기나 5세기에 시작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민사관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식민사관은 반대하고 우리 원래 역사를 복원하기 그 위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공간 축소, 시간 축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식민사관이고 지금까지 그게 우리 시기에도 만연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곳에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나요? 그 사실 식민사관을 이론적으로 극복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식민사관 자체가 다 그 조선총독부의 그 정치선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일본이 이제 조선총독부가 고대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고대사를 강조했는데 우리 독립전쟁이 뭐냐면 하나는 그 빼앗긴 강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역사관을 둘러싼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2대 대통령 백안 박은식 선생, 임시정부 국무령이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 뭐 단재신초 선생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역사학자였던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한국 고대사관이 뭐냐면 한반도 북부에는 그 고대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남부에는 그 고대판 조선총독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주장인데요. 그중에 하나 지금도 논란되고 있는 그 한사군 중에 가장 이제 자료가 많은 것이 한사군 낙랑군인데 지금 이제 식민사학에서는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이 당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다 낙랑군의 위치가 지금 평양이 아니라 중국의 하북성 일대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두 주장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낙랑군이 설치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설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100년 전에 설치된 낙랑군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려면 뭐 조선총독부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뭐 도쿄대 교수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가 뭐라고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위치로 알려면은 낙랑군이 실제로 있었던 시기에 그 시기에 쓴 역사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쪽에 역사서는 없어요. 다 이제 중국 쪽에 역사서만 있는데 중국은 원래부터 자기네에게 불리한 역사 기록은 되도록 안 하는 나라예요. 그게 춘추필법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국 역사서는 전부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한사군 낙랑군은 중국 하북성 일대 있었다라고 중국의 역사서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평양이라는 사료를 좀 대봐라. 그 당시에 쓰여진 사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는 평양에서 유물이 나온다. 한나라 유물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한나라 유물도 당시 그래서 고고학으로 도망갔는데 그 당시 이 고고학을 총괄한 사람이 세키노 타다시라는 도쿄공대 교수인데 최근에 이 사람이 쓴 일기가 공개됐어요. 네. 일기 내용이 뭐냐면 저 북경에 가면 유리창가라고 골동품 가게가 있어요. 전통적인 골동품상. 거기에서 자기가 한나라 유물들 그리고 낙랑 유물들을 조선총독부 돈으로 마구 사들여가지고 총독부에 보냈다. 자기 일기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 마구 사들여갖고 총독부에 보낸 그 낙랑 유물들, 한나라 유물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다 그것들이 이제 고고학으로 이 평양 일대를 갔다가 그 낙랑군 위치로 비정하는데 결정적인 그 자료로 사용된 건데 다
그런 주장들이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식민사회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네. 문헌 근거도 없고, 고고학도 벌써 총괄한 세키노 타다시가 북경 유리창가를 다니면서 조선 총독부 돈으로 사가지고 총독부에 보냈다라고 자기 일기에 다 써놨는데, 그럼 모든 근거가 무너졌는데도 그 아직도 낙랑군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근거 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많이 들어왔고 어린 아이들도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는 뭐냐면 이 역사 사료를 볼 때 일본 사람들은 독도 자기네 땅으로 생각 안 해왔어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는 약 85, 6km 떨어져 있는데, 일본에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오키섬은 그 160km 떨어져 있어요. 두 배 이상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무엇보다도, 당시 일본에서 1876년에, 그, 일본에서 지적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마네현에 내무성 관료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그 시마네현의 지적도를 만들 때 독도를 넣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무성에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무성에서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영토에 관한 문제니까 자료를 갖춰서 정식으로 질의해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무성에 정식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내무성에서, 일본 내무성에서 이 자료를 보면은 독도는 한국 건데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성 혼자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태정관에 품의하겠다. 태정관이 어디냐면 지금의 총리실이에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자료를 다 검토한 결과 울릉도 및 독도는 본방, 일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을 명심해라라고 그 이 저기는 공식문서를 내려보냈어요. 네. 근데 이 문서를 갖다가 일본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다가 1987년에 일본의 교토대에 호리가주오 교수라는 분이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데, 당시 조선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총리실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을 명심할 것 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회람을 시켰기 때문에 다 끝났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뭐 거리상으로가 뭐가 어떤 독도의 명칭이 원래는 독도가 아니었네 뭐였네 하는 온갖 현란한 말로 그 사람들 이거를 그 이제 현혹시키고 난 다음에 결론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만약에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지 않습니까? 네. 일본 주장대로. 그럼 어떻게 될지 아세요? 우리가 100% 져요, 이거는. 왜냐면 1차 사료는 우리가 다 이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국제사법재판관들이 한문 자료를 누가 보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일본 구급파 돈이 지금 국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호사카 유지 교수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 구급파의 돈을 받고 일본에 유리한 말을 하는 한국인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바로 그 일본 고급파들을 돈을 받고 또는 이 식민사관에 젖어가지고 독도는 일본 거다라고 논문 쓴 한국인들 논문을 일본에서 다 차곡차곡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그 사법재판관들 앞에다가 자, 독도가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 한국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논문 갖다 놓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우리 내부 기축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역사적인 논쟁거리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에 쓰고 계신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총 몇 권의 책을 쓰셨나요? 제가 뭐 쉬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역사서는 제 책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재발간이 계속돼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합치면 몇 권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뭐 통상이나 한 50권쯤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쓰셨네요. 그럼 네.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나 애착이 가는 내용 어떤 부분에 정성을 좀 들이셨나요? 근데 뭐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그 당시에 아 이거 문제의식을 느끼고 뭐 쓴 책들인데, 근데 이제
그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뭐 평가하시는 걸 보면은 뭐 송설과 그들의 나라 같은 책,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뭐 그 책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고. 그 책의 주된 내용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 특정 개인을,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국가 교과서에 이제 우암 송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그 조선의 집권 당이었다가 그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상당한 이제 학문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한 게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우암송시열이라는 분이 아주 이제 북벌을 강하게 주장했다라고 써놨는데 그게 사실은 그 우암송시열이라는 분은 북벌을 주장한 게 아니라 효종의 북벌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그 당시 사료로 우암송설 선생이 살아있던 시기, 효종 임금도 살아있던 시기에 사료를 가지고 우암송설은 북벌을 가장 조직적으로 반대한 사람이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을 밝힌 거고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사료 중심으로 씁니다. 제가 어떤 저보고 책을 많이 썼다라고 하고 칼럼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연구하다가 포기한 것들도 많아요. 사료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료가 안 맞으면 그걸 포기해야지 그걸 갖다 사료로 비틀어가지고 식민사학은 그렇게 하거든요. 사료가 안 맞으면 비틀어가지고 거짓말 시키는데 만약에 저희 같은 소수의 사람은 그런 방식을 취하면 바로 죽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주장, 제 목소리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목소리 가지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네. 네, 계속 사료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료들은 어디에서 나는지도 궁금하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구를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뭐 일단 시간은 눈 떠 있는 시간은 계속 연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사료들은 이게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뭐 사기라든지 한서라든지 하는 중국 고대 사료들인데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제가 책을 웬만한 걸 다 샀어요. 그래서 책값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 제가 이제 대학에 있지 않다 보니까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1차 사료를 평생 볼 거니까 사자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에 그 사료들을 다 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중화민국 그 중앙연구원이 있는데 그 중앙연구원 사이트에 가면은 사기부터 청사고까지 뭐 25사가 다 떠 있어요. 그 소장님이 쓰신 책이나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 제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제가 듣고 있는데 혹시 듣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 있나요? 뭐 작품 이름까지 그런 이제 그렇고 저는 지식이라는 거는 저 개인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이제 많은 선조들이 남긴 책이나 이런 걸 보고 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역사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그 담은 학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평생을 두고 이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것은 식민사관은 일본인의 관점으로 일본 구급파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건데 21세기에 일본 구급파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식민사관은 또 하나는 중화 사대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건데 중국인의 관점으로 우리 바라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을 침략하거나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사료는 사료대로 봐서 우리의 계승할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해서 단절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에 가장 이제 그 적합한 역사관은 뭐고 가치관은 뭔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도 얼마 전에 폐기가 됐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알려주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항상 뭐 그 바르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은 너무나 쉬우면서도 이제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학원의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평양에 있었다 하면은 그거 갖다 지금 중국에서 그 북한은 자기네 강력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중국 1차 사료를 보면은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 그 하북성 일대로 나온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제 하북성이 어디지? 저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활동하던 곳이었구나라고 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제가 한 에피소드로 그 함석헌 선생이 쓰신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우리 민족의 선조가 흥한령 산맥을 넘어서 왔다라는 구절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봤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겨울에 진짜 만주 가서 흥한령 산맥을 한번 넘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은 개념의 산맥이 아니라 거대한 몇백 킬로짜리 산맥이라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갔는데 바로 그러한 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를 좀 바르게 알고 그러면서도 역사 공부는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역사관을 갖게 되고 그걸 토대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도 서로 상호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계인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주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게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는 기본인제 방침이 돼야 되는데 뭐 국정교과서라는 거는 뭐 지금 세계에서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나라는 뭐 북한이라든지 뭐 이제 하는 소수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 교과서는 국정 시스템이 있고 거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유발행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유발행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입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자유발행제적 성격에 가까운 뭐 인정제도 정도로 가가지고 보다 다양한 사고, 다양한 시각이 담긴 역사 교과서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선택해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이 잘 되려면 지금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역사 공부는 사실 쉽지는 않은 학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료는 대부분의 사료는 한문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는 이제 매년 봄 가을에 그 한문 사료를 보는 강좌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 사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이제 복원해내고 그 시대에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단절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그럼 최소한 뭐 큰 실수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한 사람의 나중에 역사학자로서 성장을 하면서 이 사회 이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올바른 역사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명언이 있죠. 평소 잊고 지냈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수정의 톡톡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